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탑산사의 도상 주지스님을 만나 뵙고 천관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예. 하음 80권이 우리 절로 들어왔는데 하음 80권 전에 보살 주처품의 천관보살 얘기가 나오고 해인사감만 팔만대장경에 천간보살 경전이 나옵니다. 네. 이게 하운 80권인데 그 중에 보살 주처품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. 동남간에 지재산이 있으니 애쪽부터 이 천관보살이 제자 일체를 들고 밥을 설한 산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이 기록에 의하면은 천관보살이 천관산에 머물어서 제자들을 법을 설하는 산이다 이렇게 예, 나오고 또 이게 하음 80권인데 네. 여기 보살 주첨에 나오고 또 지금 번역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. 예. 보살 주첨품에 동남간에 지재산이 있으니 애적부터 보살이 거기 있으며 지금 천관보살이 권속 일천 보살과 함께 가운데 있으며 법을 살아주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이 천관보살이 천관산에 있다고 그래서 천관보살이라고 가운데에도 문수산 보살이 문수보살이 있어서 문수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. 이렇게 이 천관보살 경전 이름이에요. 네. 그리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있는 것들 대수긴나라왕 송문경이라고 그럽니다. 네. 이게 팔만대장경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보살님들이 다 기록에 나오는데 여기에 천관보살이 딱 나옵니다. 천관보살 그죠? 또 개표자가 천관보살이에요. 예. 그때 천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 어깨를 들어내며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향해 다음과 개성으로 찬탄하였다. 그런 게 뭐냐면은 천관보살이 사가문이 부처님한테 질문 내용이에요. 네. 네. 우리 인간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 경전이에요. 네. 그게 경전. 그런데 천관보살이라고 않고 왜 대수긴나랑 소문경이라 그랬냐? 그러면 여기에 나옵니다. 그때 미륵보살, 천관보살, 대득아라한드 부처님께 사루였다. 세존이시여 이 경 이름은 뭐라 해야 하며 어떻게 받들여 지어야 합니까? 부처님을 말씀하셨다. 선난자야 이 경 이름은 대수긴나라왕 소문경이라고 선설불사법이라 하고 네. 그대의 이거를 받들고 지니냐고 외우는 자는 천상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. 네. 이게 뭐냐 이게 천관보살 경전이에요. 그러면 이 천관보살이 계시다고 해서 천관산인데 그러면 이 탑산사에 이렇게 이렇게 천관보살이라는 분이 이 보살 부처님 등짝에 이렇게 조성기가 써 있어요. 네. 예, 이렇게 조성기. 왜냐? 대명랑 6년 갑지여 6년 1407년 갑진 20일에 이, 네. 이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셨다. 그런데 잘 알아시 각간자 배설간자 간자가 달라요. 네. 예? 네. 그런데 예, 대부분 이것을 오해하시는데 간자나 벼슬간자나 뜻이 똑같답니다. 아. 네, 글자만 틀릴 뿐이지. 근데 이렇게도 쓰고 그렇게도 쓴다 그래요. 이 부처님 등짝에 이렇게 조성기가 써 있어요. 네.
우리 장흥 사학자신 분이 이게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. 네. 이래서 청감보살이 청관산에 머물러서 산다 해서 이 청감보살도 계시고 청관산 이름도 청감보살 때문에 청관산이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. 이 경전. 복장 안에 자 여기 아이왕탑. 아 이게 아이왕탑이군요. 나오죠? 네. 똑같잖요. 19개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거죠. 그리고 봐봐요. 야, 그 안에 야, 엄청난 그 보물 국보들이 쏟아져. 깜짝 놀랐겠네. 네, 그런 게 이 그렇게 믿지를 않는데 이게 안에서 이렇게도 엄청나게 나와요. 응? 발굴 시기가 언젠지 아세요? 네, 이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. 그 책 나온 여기 책을 봐야 하는데. 그 당시에 그 거기서 복장에 나온 것들이요. 부처님 살해하면서. 유리 병까지 나오고. 거의 다 국보인데요. 네, 다 국보예요. 부처님 옷 가사. 가사도요. 금가사. 요 가사 옷 나오죠. 네. 돈도 나오고, 엽전도 나오고, 침향도 나옵니다. 복장에서 나오는 거죠. 네.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었네요. 네. 그 국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. 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.